자, 이번에는 레크레이션처럼 우리 토끼박수 준비!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? 자, 토끼박수, 달팽이박수, 나비박수가 있는데요. 이번엔 토끼박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토끼박수 준비! 그러면 쥬안, 얍!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토끼박수 준비! 얍! 자, 선생님이 토끼 둘,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. 토끼 둘, 토끼 토끼, 아시겠죠? 자, 두 번 하고 박수도 두 번 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연습. 토끼 박수 준비. 얍! 토끼 둘, 토끼 토끼, 토끼 셋, 토끼 토끼 토끼, 토끼 넷,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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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이번에는 토끼 박수 준비. 그러면 끼야 한 다음에 토끼 둘 하면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으로 말할 거예요. 토끼로 말하면 안 돼요. 자, 토끼 박수 준비. 야, 토끼 둘 당근 당근, 토끼 셋 당근 당근 당근, 토끼 넷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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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와우, 친구들 굉장히 잘했어요. 이렇게 토끼가 좋아하는 건 당근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. 그러면 다른 것도 박수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르신들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인지 발달 놀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